그간 남자고 예언서 생초지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초지락, 나서 처음으로 가는 즐거움이라. 삼조 빈명금례성, 삼팔의 새가 자주우니 급하게 소리가 들려온다. 혼미정신 황홀각, 혼미한 정신 갑자기 두려움에 깨달으니 수수출성주작지조, 잦은 수새는 소리가 낫는 붉은 참새의 새들이 간다. 붉은 참새를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시 명지 개동, 때 없이 울며 간다. 동으로 열어, 동방으로 열어. 야거 일례 촉춘광, 밤이 가고 낮이 오는 것을 재촉하는 봄비.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다. 신선의 근원 보병궁의 도솔천이 어찌 땅의 곳에 있냐. 두터움의 모임 신선의 중간의 궁을 사이에 보혈로 펼치니 원통함이 사해로 흐른다. 마음으로 깨달아 찾는 길 모두 낳는 때이다. 죄악으로 다툼의 땅은 서로를 해치는 판문점. 위임금 간다. 아들 싸움소 별로 동방으로 출연하여 맺는 원통함을 풀어받는다. 동방으로 출연하여 맺은 원통함을 풀어받는다. 서양과 맺은 원통함이 떠나간 후 올라 높이 바란다. 멀리 살피는 인간 사이 20세기 후 이제 때가 마땅하다. 비린 냄새의 티끌의 옹졸함으로 땅의 세상에는 원통함의 한이다. 일점의 흐림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영 없다. 악한 것이 신의 세계에는 아세아의 근원의 부처이다. 미르광, 활의 나는 굴레의 임금이다. 사람 사이에 원통함을 풀어놓은 이제의 날이다. 넉넉한 근심의 생각들 설빙한 없는 근심 봄바람에 쌓인 눈을 녹인다. 물 솟아나는 마음의 샘 공덕의 물이라. 한번 마심으로 연장하는 목숨의 돌 우물산. 도끼를 제거하니 아니 두려운 질병이다. 큰 사랑 큰 슬픔의 궁궁의 사람. 넓은 사랑을 만물의 밤짐승 장수. 세상의 악한 독한 썩은 병의 사람, 세상의 짐승들의 다툼에 씨가 멸하는 때라. 살인은 슬픈 옛 죽음이고, 땅에 살려면 살인이 없어야 곳곳에서의 죽음이 없다. 사형제도, 명령제도의 폐지. 복숭아꽃 흐르는 물결, 굳센 언덕의 마을, 신선들이 모이는 충요의 복숭아 종자의 땅, 회상 만리에서 양식을 싣고 온다. 만국의 충신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온다. 깨끗하고 깨끗한 땅 별천지, 금을 쌓는 보배의 재성, 숨쉼의 십승의 사람의 마을, 하늘 어른 높은 돈데 빈 곳에 숨쉼의 주, 이 십승의 문을 열어 주야로 통하게 한다. 신선의 집으로 손녀가 안내해 든다. 금둥 옥녀는 하늘의 임금 선비다. 타는 검은고 하나의 소리
맑고 아담하게 굽이짐. 아니 거두는 낮에 하늘의 구름은 높다. 눈같이 흰 나비가 쌍으로 오고 간다. 작고 작은 밭에 목자, 토끼 간다. 판문점의 날 황새, 소리 따뜻한 골, 신새 짖고 짖는 소리. 목자의 홀, 증표, 목자 세우는 천상의 달 중간의 집. 사랑은 그렇게 하는 꽃빛 없는 견줌의 세계라. 맑은 볕의 궁전의 날, 중간의 임금, 물 맑게 지어 절제로 흘러 임금에 떨어지는 나라, 아리랑 동산. 이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이 휴전선 지역에 하늘에서 감춘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찾아, 위임을 받아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알아보고, 이제 이 하늘의 역사를 따라 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이 한반도에서는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해야지만이 남북의 분란을 막고, 이제 인류의 평화를 낙원을 만드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금빛 거리 길 위에 옳고 옳은 하품 발성 명상의 사람. 없는 다음의 뜻에 해, 달, 홀로의 궁이 두 임금으로 이제 소리한다. 이 복희 여화도 그림에서 보듯이, 이 증표가 있습니다. 이두 분,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불교에서는 쌍미륵이 온다고 되어 있고,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을 일컫고 있고, 증산도 대순진리교 계통에서는 서신사명과 수부사명 두 분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을 오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같은 그 철학의 줄기를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두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아니 아는 세월 어찌 갑옷의 아들, 끄는 해 더하는 목숨 처음으로 낳는 법이다. 집 위의 아비 어미 십승의 사람 목숨, 스라 자손 만세를 늙지 않고 꽃같이 산다. 하늘이 더한 세월 사람의 목숨을 더하네. 봄이 차니 하늘이 차는 집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산발선에 사는 아니 늙는 민초의 날의 십승이다. 절 드리는 높은 집인데 학의 터럭처럼 친하네. 하늘에 기도하고 신께 빌으니 단 이슬이 날린다. 오래 사는 즐거운 복, 죽지 않는 불사야. 설립의 봄큰 기람을 세우는 볕 두터운 경사. 하늘이 땅에 돌아온 이 이제의 날이다. 보배의 재성 빛 빛나게 장인 구멍에 하늘을 헤아린다. 인간의 몸이 통한다. 빼어나게 맑고 투명한 유리의 세계라. 날의 빛 없는 떨어짐, 달은 없는 이지러짐. 아니 나누는 낮, 밤, 항상의 일월이라. 굳은 대로 굽은 대로 사귀고, 선이 다른 대로 서로 사귀고 헤아린다. 굽히어 굴곡진 곳, 갈지라도 구멍은 빛 밝은 구멍이다. 없는 극, 없는 그늘, 없는 그림자, 인간 세상에 새는 물 막는 정함 없는 수고, 매일 먹는 음식이 불로초라.
먹지 않는 불사약, 이 삶에 인민들이 없는 근심의 생각이다. 이 삶에 인민들이 없는 근심의 생각이다. 아니 늙고 아니 죽는 긴 봄날의 절기다. 십승육궁의 도읍이 바른 봄이다. 하늘의 뿌리 달의 동굴 천 곳이 오고 간다. 평화를 그럴로 이루니 하늘의 성품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성품 하늘의 마음이라. 성품이 화하고 마음이 화하니 하늘 사람으로 화한다. 삼팔이 변하여 이루는 길 하늘 사람이라. 만이 변하여 새로운 만으로 돌아오니 하늘의 사람이다. 이루는 남자로서 이루는 여성성이 그 근본이다. 사람의 근본은 하늘이다. 사람의 근본은 사람이 그늘진 길의 판으로 가도 기운을 모아 생이 돌아오는 벼뜨는 길판으로 가야 한다. 모으고 합함은 생이고 반드시 화합에 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반드시 화합하는 하늘의 때, 땅의 때, 사람의 때에 화하는 기운 한 가지로 즐거움으로 한 밤을 새롭게 해야 한다. 평화로 서로 화합하고 한 가지로 나를 다해 평화를 이루어라. 아닌 평화는 어려움으로 낳는 마음이다. 어려움으로 낳는 마음은 오수의 마을로 가는 것이다. 하늘은 의식적인 사회는 나체로 산다. 어찌 그 얻는 앎을, 즉 능히 알수 있는 세상의 다름이다. 과학시대이다. 면할 수 있다 어리석음을 사람은 하늘의 뜻은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다. 하늘의 도가 아니 끊이면 온다 평화의 기운은 어찌 사람의 도가 평화냐? 쫓을 것이 많은 세상에 깨달은 선비 사람으로서 해야 할 사람의 한 가지 길이다. 스스로 얻어 따르는 마음으로 드는 평화이다. 화음으로 우러러 엘룸께 기도하는 보는 성스러움 세상을 보호하여 있다. 심원의 소반 최초로 하늘 아래로 하나의 기운 한 가지로 돌아옵니다. 으뜸의 신령한 불, 신의 불, 밝게 돌아와 정한다. 큰 새로움은 하늘 아래 나 예수의 마음이다. 모두가 다 스스로 한 마음으로 쫓는, 모두가 다 스스로 한 마음으로 쫓는 순임금이 돌아온 날, 달 밝음이다. 하늘 아래 합함으로 돌아온 으뜸이다. 으뜸이 와 봄날로 정함이 좋다. 사방을 그러게 화하는 밝음이다. 이별을 이루어라. 범호의 사나운 성품이 없이 변화되라. 단순한 한 가지 성품으로 가는 것은 짐승이다. 개의 성품이 북다하고 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은 짐승이 전으로 가기 때문이다. 소의 성품으로 있는 변화, 어려움을 잴수 있다. 날의 높은 별은 하늘이다. 임금은 하늘이다. 하여금 백성을 합하고 일컫는 자는 소의 성품이어야 한다. 어찌 같겠는가? 범과 계가 가는 성품이 자연의 법칙으로 정하여 놓은 것을 벗고 그 위로 된다.
인류는 과학실로 자연의 법칙을 능가하여 다스린다. 떨어지는 소반의 숨쉼의 젖, 감노후 속종수이다.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감노후 속종수가 의식을 각성으로 깨닫게 하여 이제 하늘의 성품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이 속종수 감노후 촉진 발성 명상을 따라 하여 의식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속종수 감노 속종 발성 명상을 반드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